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쟁 덕분에 나온 위대한 발명품 탑10인데요. 인류의 역사 중 전쟁을 제외한 평화 기간을 합산하면 3%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했다는 의미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발명품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쟁 덕분에 나온 위대한 발명품 탑10. 10위는 SUV입니다. SUV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은데요.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안전하죠. 예. 탑승자 기준으로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면 충돌에서는 크게 손상이 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셨나요? 바로 군용차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2차 대전 때 지프라는 회사와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군용차를 납품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민간인들에게 이 SUV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현재 SUV입니다. 9위는 인터넷입니다. 한국이 위대한 이유 탑10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1969년 미국의 펜타곤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든 컴퓨터였습니다. 아르파넷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이었는데요. 이후 인터넷을 한국이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면서 민간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이메일, 표준 프로토콜, HTTP, HTML의 등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8위는 면도기입니다. 민간에서 처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1차 대전이 터지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면도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쟁 중에 언제 면도칼을 쓰고 했어요? 거품칠 안 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면도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안전 면도기입니다. 1차 대전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 2차 대전이 끝나고 질레트라는 회사에서 이 면도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는 전세계 면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트렌치코트입니다. 애초에 단어부터 전쟁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트렌치는 참호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1차 대전 때 면도기와 함께 발전한 발명품입니다. 6위는 가디건입니다. 크림전쟁 당시 부상병들이 스웨터를 벗을 때 상처와 함께 이렇게 늘러붙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군인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요. 제임스 토머스 브로더넬 장군이 스웨터 앞부분에 단추를 달면서 나오게 된 옷입니다. 현재는 패션으로 많이 입고 있는 옷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5위는 생리대입니다. 옛날에는 천으로 된 생리대를 사용했는데 1차 대전 때 미국의 제재회사인 킴벌리 클라크에서 간호사들을 위해 만든 생리대가 바로 현재 일회용 생리대입니다. 이 일회용 생리대가 야전병원에 납품되면서 간호사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일회용 생리대는 유한 킴벌리에서 나왔습니다. 4위는 마가린입니다. 1800년대 프랑스 군대는 잦은 전쟁으로 버터를 대신할 지방 공급원이 필요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값싸고 전쟁 중에도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버터 대용품을 개발하라 명령했는데요. 이후 1869년 거듭된 연구 끝에 버터를 대신할 마가린이라는 버터 대용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밥과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3위는 손목시계입니다. 15세기 말 금속 태엽이 발명되면서 휴대용 시계가 등장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싸서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1차 대전 때 돌격 및 포격을 위한 작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방수나 야간 기능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손목시계와 비슷해졌습니다. 2위는 덕테이프라고 불리는 청테이프입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만들어서 매우 끈끈한 접착제를 장착시킨 물건입니다. 2차 대전 때 탄약소송 사업에 사용할 방수테이프를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청테이프입니다. 실제로 미군이 전투기 날개를 고칠 때 쓰거나 아폴로 13호 때 우주에서 아폴로 13호를 수리할 때 썼을 정도로 접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1위는 전자레인지입니다. 레이더를 생산했던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에서 레이더 장비에서 일 마그네트론이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건데요. 이 마그네트론에서 방출되는 극초단파를 수분에 쏘면 수분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현재 전자레인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계란, 뚜껑을 따지는 유리병 음료, 껍질이 단단한 열매 등 이런 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터지니까 절대로 넣지 마세요. 절대로. 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